좋았어요. 부다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긴 농담곰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농담곰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하얀색 접시에 간장 흘린 것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좀 큰 작품 하려고 집성해 놓은 건데 그냥 지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6개의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농담곰을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엄청 선이 많은 스타일의 그림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옆면도 똑같은 비례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비례를 맞춘다는 뜻은 정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높이의 눈이 있어야 되고 이 팔 길이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측면 드로잉, 정면 드로잉이 나왔습니다. 이 외곽 라인을 다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기계실이라는 곳이고요. 이게 띠토끼예요. 이 톱으로 이 나무를 잘라내주는 건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높이 조절부터 해줘야 됩니다. 고정을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측면을 잘라줘보도록 할게요. 다 요령이 있는데 다 설명하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띠토끼기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요령은 절대 칼날 앞에 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장갑이 회전하는 공구에 끼어들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져요. 네, 보니까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는데 여기를 깎아내면 이렇게 평평하게 밀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남겨둡니다. 수평이 맞도록. 그리고 최대한 조각조각 내서 자르지 말고 최대한 한 선에 다 잘라내도록 노력합니다. 너무 커브가 심한 곳만 신경 써주시고 최대한 한 선으로만 잘라내도록 해줄게요. 다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측면 드로잉을 살리기 위함도 있고 최대한 나무를 자를 때 수직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한 선으로 잘라냅니다. 이 위에 하찮은 눈, 코, 입을 그려서 비례감 한번 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네모네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측면에 있는 애들을 한번 깎아볼게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손 조심하시면. 자, 한번 깎아볼게요. 이렇게 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이 확실히 조금 더 둥글고 뒤가 좀 더 네모나죠? 귀를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얘는 와람새? 이런 식으로 조형이 되어갑니다. 위에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네모하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한 데는 한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줄게요. 자, 이렇게 깎였으면 요거를 사포를 이용해서 면을 쳐줄 건데요. 80방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80방, 120방, 220방, 300방, 400방 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저는 사포를 엄청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 800방까지는 올려야 그나마 좀 애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방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사포칠을 해줬으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줄 거예요. 얘는 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구리라는 뜻이에요. 얘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우니까 여기가 마구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르면 한 번 더 사포칠을 해줍니다. 대충 눈높이 올려놓고 이래 봐가면서 눈, 코, 입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농담곰이 막 요소가 많거나 디테일이 많은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비례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닮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스케치 완성. 그 다음 목을 붙잡고 눈과 코와 입을 파내줍니다. 바로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흰색 바탕 안에 짙은 월넛을 박아서 상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박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사포칠을 해주면 요렇코롱 귀엽게 변합니다. 이제 오일을 발라줍니다. 저는 아우로 하드 오일 126번 쓰고요. 어우 진짜 이 바를 때마다 희열감이 미쳤어요. 귀엽다. 기왕 보여드리는 김에 얘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농담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희고 여기가 짙은 색깔인 이유가 나무 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구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색깔이 짙은 거죠. 오일이 더 많이 머금어지니까. 반면에 얘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도 밝고 여기가 어두워요. 이 말은 나무 결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리 부분에 오일을 많이 먹으면서 위쪽이 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로 만든 농담곰 완성입니다. 원래 농담곰은 흰색인데 나무로 만든 농담곰은 마치 하와이에서 태닝한 것처럼 까무잡잡한 피부가 스포티하니 매력있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 결결이 보이는 느낌과 나무라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가 주는 느낌이 농담곰이 가진 단순한 비례를 더 돋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